아, 그래? 네. 왜 왔어? 네? 그래서 아까 업셋돼서 너무 충격받았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반가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알아요? 200일 남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공신 선배님들께서 오늘 친히 여러분들에게 멘토링을 하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분씩 이제 모셔가지고 200일 남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전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꾸 알짤거리면서 그쪽에서 그러시면 네 저희 지금 불편하신 우리 지금 200일인데 옆에 우리의 그 불편한 심기를 굉장히 지금 긁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치킨만 지금 굉장히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 조각도 못 먹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제가 그 우울합니다. 네. 지금 빡성태라고 농담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공신 그 후배님이 시거든요. 그 저쪽에서 저 남의 회사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저희 우리 회사 아니거든요. 도구나 네. 들어와. 어쨌든 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러 정말 오늘 지금 딱 분위기 벌써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주 뜨겁습니다. 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치킨 먹고 났더니 이분들이 지금 좀 졸립죠? 아닙니다. 오우 네. 딱 봐도 여러분들 분위기 느껴지죠? 지금 굉장히 선남선녀에다가 그 리액션이 영혼이 없다고 와 야유인가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 혼자만 이렇게 멘토링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신 이제 선배분들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좀 열렬한 어떤 반응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멘토링의 질을 위해서 와가지고 괜히 좀 이상한 장난치고 하시는 분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매니저를 하실 분은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과거에 한번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카페에 열렬히 활동하고 있는 대해군과 또 있나요? 예비 고데이커가 우리 그 카페 그 친구인가? 맞나? 아마도요. 네. 네? 아 형진이야? 뭐가요? 예비 고데이커. 아니요. 그냥 아니지. 걔 카페 있는 사람 맞아요. 네. 맞죠? 가만 있어봐. 예비 고데이커. 좋습니다. 매니저 이제 두 명에 한 명까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익명성 태형까지. 그거 알아요? 제 특기가 익룡 소리 내는 거거든요. 와, 보여주세요. 와. 아, 이따가 여러분들의 여기 공신님들 여기 계세요. 공신님들이 이제 멘토링 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은, 그때 제가 폭주해가지고 익룡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익룡 소리 내자마자 이제 이 멘토링 방송은 이제 꺼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네. 근데 저분은 굉장히 남의 회사 책상에 굉장히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과자를 저렇게 다른 분 저 책상 위에서 드시고 계신데, 정말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안에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요. 지금 쉬지 않고 드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치킨 한 번씩 다 드셨죠? 네. 아까 저한테 저 조청 육아를 가져오더니, 성태형 드시라고 했는데, 먼저 드세요. 저 이따 먹을게 했는데, 지금 혼자 다 먹고 있네요. 괜찮아요. 다 드세요. 이미 다 먹었구만. 네, 좋고요. 자, 그러면, 어제 연세대 공항 갔다 온 것 같은데? 후기 어디다 남겨야 되냐는데?
공신 카페에 남기시면 된다. 공신 카페에 남기면 된다 그래요. 카페의 주소는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게 다 보이겠구나. 자. 신기하다. 네. 빨간색 초장인데. 이게 이 공신 카페. 후기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네. 자. 뭐 계속인가? 후기 게시판에다가 남기래요? 계속. 공만 후기. 공신 카페라고만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 그 멘토링 받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멘토링 받는 친구들이 이 카페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18시간 하루 뭐 한 개에 도전하는 그런 공부 있잖아요. 그거 한 달 막 인증샷도 올리고 매일매일 막 인증샷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 보시면은, 다양한 공신님들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어제 공신가에 만남 참여하신 후배님 계신가요? 네, 공만 행사 연세대 가가지고, 공신님들 무려 직접 만나 봤다. 아, 호규탄. 한 명, 지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직 시청자분들이, 다 이제 멘토링, 그 멘티들이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바빠서 못 갔다. 잘났다. 장개백도 이 친구도 그, 우리 그 카페, 그 뭐랄까 스텝 중에 한 명이었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수능 200일이니까 200일을 남겨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특히 이제 좀 이제 시간 조금씩 이제 늦어질수록 우리 방송 그 멘토링 방송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보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 오늘 예. 네. 그 특히 재수생, 삼수생 혹은 N수 뭐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장수생 형님들도 이제 좀 이따가 대거 이제 등장하실 텐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지금 유익한 어떤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00명 좀 넘게 이제 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또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뒤에서. 그래서 빨리, 진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니까 지금 23살인데 수능 도전하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오늘 방송 진짜 제대로 잘 들어온 거예요. 팬클럽 가입을 환영해요. 마고로비. 반갑고요. 아이유 씨가 게스트 오셨나요? 오! 오셨군요! 아이유 씨가 생일날이었습니다. 네. 아이유로 추정되는, 네.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할게요. 뭐, 대략 왔어요. 여러분들, 아이유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순서 정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했어요. 1, 2, 3, 4. 셀카 지금 찍나요? 하나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자,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1. 2. 3. 3. 4. 5. 네. 5인가요? 5는 시간이 남으면 등장하는 건가?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를 엄청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여러분들. 그 공신님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여든, 여러분들이 진짜 뜨겁게 막 열렬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이 공신님들이 또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또 오늘 멘토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 한번 해보죠. 등장 딱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될지 한번 리허설 가겠습니다. 자, 그 리허설을 위해서 오늘 멀리서까지 와주신 우리 저 동원 공신님 리허설. 네? 리허설 딱 오면은 어떤 반응 리허설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우공신님 잠깐. 와, 자, 와~ 잠깐 한. 야, 바닥 껐다. 5분 정도 될 거예요. 잘생겼다. 강동원. 좋습니다. 강동원. 아니 또. 강동원. 강동원. 머리를 또 저렇게.
머리를 네. 자 오시면은 뜨거운 바다. 오, 벌써부터 굉장히 뜨거워요. 네. 왜 이래요? 아 웃겼습니다 우리. 우와. 생겼다. 아니 머리를 네, 지금 아니요, 오늘 만지다가 망했어요. 약간 반갑고 와서. 벌었다. 아까운 게 아니라. 자 지금 반응을 보세요. 와 조정치가 왜 나오지? 네. 여기 후배들이 또 네. 아, 모처럼 왔어요. 모처럼 그냥 지난주에 왔었구나. 네. 지난주에 오고 이번 주에 또 오고. 네. 어, 요즘 그 한강 가봐요. 한강이요? 한강 가봐. 아 오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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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그 네. 어떻게 오늘 어우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었어요. 등장 또 하니까. 아 네. 우리 동원공신님이 또 잘못 생겼다. 진짜인데. 밥 잘 먹게 생겼다. 어우, 여러분들, 또, 아, 오늘 사실 멘토링,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어, 오늘은 저는 안 나오고, 어, 시험 끝났죠? 네, 저번주에 끝났습니다. 오, 시험 끝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대학생이 시험 끝나면 뭐 하나요? 시험 끝나면 MT도 많이 가고, 술도 마시고, 네. 그냥 엄청 많이 놀고, 그렇죠. 오늘 MT 갔다가 또 바로 오신 거예요? 네네. 네. 오, MT 가면 뭐예요? MT 가서 술도 마시고, 네.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냥 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네, 놀고. 네, 네. 네, 어쨌든, 어, 더 이상은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네, 여기 학생들이 또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허설, 어, 깜짝 등장해주신 동웅신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와주신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되게 지금 MT 갔다 오시는 밤을 새신 것 같아요. 네, 밤 새고 왔습니다, 어제. 어, 그래서 지금, 어우, 갓동원. 오늘 과동기한테 말 안 하고 왔는데요. 갓동원! 맘에 들어요? 어, 이름이 어떻게 돼? 갓동원, 아, 이 친구는 남한용 씨라고 되게 여기 자주 이제 아, 그 돈 받는 친구들이에요. 어, 네. 박지선 닮았다. 아, 정말. 도대체, 어, 좋네요. 뭐, 신동엽부터 굉장히 다양한 이 친구들이. 자, 지금 여기 나온 친구들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요? 네. 강동원 닮았다.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 강동원 닮았다.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아, 뭐, 김재훈 동 닮았다. 마음에 들어요? 아, 그 강동원 닮았다. 누가 말했죠? 강동원 닮았다. 만점 각. 히스. 아, 그 밑에 95 혜리님도 참 강동원 닮으신 것 같아요. 95 혜리님? 네, 밑 그 강동원 아까 그분이 써주셔서. 네. 저분도 참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어, 이분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네? 그분한테 강동원 닮았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좋아요. 아니, 왔으니까 여기 리처드 1세. 뭐라고요? 리처드 1세는 누구죠? 몰라, 뭐. 뭐 역사상 위인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면은 바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 장기하 벡터님이 자주 봐주 얼굴 그 채팅방에서 뵀으니까 장기하 네. 벡터님을 고르겠습니다. 장기하 벡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장기하 벡터? 근데 장기하 벡터는 선물 대신 매니저님. 아 네. 자, 어우 송중기 닮았다는데. 이분 강태식기가요? 아, 그, 채팅은지라도. 어, 왜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됐지? 매니저가? 어. 장기하 벡터 지금 시험 기간이래요. 아, 그래요? 공부해야죠. 자, 어디 마음에 드는 친구 없어요? 아. 어... 자, 어, 과 동기들 왜 동원이 안 됐죠? 네? 아, 제가 오면 말 안 하고 나왔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때 너무 좀 소란이 네. 피운 것 같아서 오늘 말 안 하고 나왔습니다. 왜 소란을 피워요? 얼마나 좋았는데? 네, 좋긴 했죠. 오. 네, 좀. 지금, 근데, 머리에 한반도 얹은 것 같다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또 네.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와주시니까 굉장히 또.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장미여관. 여러 이름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K-코르소가 누굽니까? 도대체, 보도도 못한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엄태웅.
어, 좋아요. 아, 자, 어떻게, 시험 끝나면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진짜 짧게, 네. 이왕 등장하셨으니까, 수능 네. 200일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어떤 막 일침도 좋고, 아니면은, 뭐, 뭔가 위로 힐링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뭐, 꼭 200일 아니어도 돼요. 뭐, MT 가서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까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생존자 아닙니까? 네, 그쵸. 그쵸. 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좋아요. 전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한, 네. 요즘이 많이 덥잖아요, 날씨가. 맞아요. 날씨가 많이 더우면 또 체력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치킨 먹었나요, 그때? 네. 치킨을 무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체력 빠질 때마다 열심히 컨디션 관리를 해주면서 공부를 해야 그 최적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최적의 효율? 그리고 또 200일 남았다 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이제 5월이잖아요. 네. 그 5월이니까 사실 시간적 봤을 때 수능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온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하시면은, 수능 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갑자기 이렇게 MT 갔다 와가지고 네. 등장해주셨는데, 네. 또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시다니, 네. 게다가 이렇게 대학 이 잠바를 입고 등장하시니까, 슈퍼맨 MT, 같아요. MT 갔다 와서. MT 갔다 와가지고, 네. 와, 진짜 오늘 리허설이지만 너무 잘 등장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도움 다음에 또, 멘토링 하러 와주실 거죠? 네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옆에서 코너 먹고 있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또 이렇게 MT가 끝나는데도 불이 났게 달려 와주셨는데, 지금 얼른 가서 주무시라는. 네. 네. 미안해요. 아니, MT 갔다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좀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저거, 조청 육아 먹는 지금 그 씹는 그 소리가 굉장히 지금 소리가 들고 있어요. 잘근잘근 씹고 있는데 저에 대한 어떤 반항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모셔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뒤에 지금 살짝 등장 이미 하고 계신데, 우리 성수공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자, 이게 채팅창이 여기 있고요. 이게 자, 지금 제일 반응이 뜨거운 분께 선물을 딱 찍어 주세요. 바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아 좀 이 미흡한데. 오늘 이 친구들이 호규탄 님이 어제 뵀어요. 호규탄. 아, 그 공만에서 네. 공만 와 주셨던 후규 아까 물어봤 그 친구. 선물 제가 바로 하나 줄게요. 우리 또 공신돼서 다시 보자는 의미에서 아. 자, 바로 또, 네. 우리가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지금 표영우부터 지현우. 브래드 피트 닮았다. 브루노 마스. 김구환경 개멋있다. 독립운동가 같다고. 김덕경사님 계시네. 네. 아주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성광. 네. 굉장히 이 친구들이 반가워하고 있어요. 자, 오늘 200일이란 말이죠. 네. 200일인데,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를 좀, 빠르고 임팩트 있게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 제일 힘들다는 4학년 취준생. 아! 죄송해요. 왠지 네. 미안한. 네, 화학공학과 다니고 있는 백성수라고 합니다. 아, 화학공학과. 좋습니다. 공대생. 네. 좋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우리 또 공시에서 멘토링 경험이 또 짱짱하시잖아요? 네. 좋아요. 자, 200일 이제 남았는데, 네. 200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예, 일단은. 네. 지금, 일단, 저도 겪어봤지만, 네. 고3이라는 자리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네. 존경스럽고요. 존경스럽고.
정말 힘든 거 아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200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1, 2학년 때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네. 체력도 다꾸고 네. 이제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해서 네.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월 모의고사에 처음 좌절을 맞았죠. 이제 인생이 가장 쓴 그쵸. 맛을. 3월고 있을 네. 때 맞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정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벚꽃이 피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아주 따뜻해지면서. 따뜻해지면서 요즘 딱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약간 풀어질 거고 자기에게 이제 쉬는 시간을 주고 싶어서 200일이라는 일에 네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공부가 흐름이에요. 수능은 네. 끝까지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쉰다기보다는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 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남들이 200일이라고 지금 놀고 날씨 따뜻해서 막 연애지라고 할 때 네. 넌 참고 공부해라. 네. 남들 놀 때 공부해라. 더 하지도 말고 네.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스케줄 그대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막 갑자기 막 200일 됐으니까 막 밤새고 이럴 것도 아니고 네네네. 원래 계획대로 하던 대로 이제 꾸준히 그냥 중간고사 보시고 이제 학교 끝나시면 다시 이제 야자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 200일 정도 남았다면은 갑자기 또 100일대로 또 떨어지면 이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200에서 자기 플래너에 199가 떴을 때 기분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른데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이 그때 네. 이제 자기 스케줄대로 가신다면 남들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승용 씨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네. 200일 되고 나서 이제 저희 스케줄대로 그냥 어제 마음가짐만 다 잡고 그냥 네. 꾸준히 야자하면서 평소처럼 아. 더욱더 평소처럼 지냈죠. 아 네. 결국 공부라는 게 그렇죠. 수험 생활이 막 갑자기 막 어느 날 막 삐받아가지고 막 밤샜다가 막 그 다음 날 막 쓰러지고 네. 또 다음 날 밤샜다가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고생하시니까. 네. 저 사람 여친 있냐고 물어보는 분이 뭔가 있어요. 뭔가를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더 이상의 그 질문은 좀 저희들이 그 반려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충격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또 여튼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그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고민이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희망이 생긴다고 좋습니다. 잘생겼다고 여자들 운동장 두 바퀴 줄 서 있을 듯 강퇴를 시킬까요? 선물 드릴까요? 네, 선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두 바퀴 서 있는 거 맞나요? 두 바퀴는 아니고 네.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 네, 있다. 여자친구 아, 지금 가진 자의 어떤 여유가 지금 물씬 풍겨나고 있어요. 벌써 또, 네. 영어 선행만 빠지게 했는데, 영어 문제집. 잠깐만요. 영어 문제를 쉽게 내는 건 너무 쉽게 변별님이 떨어지니 너무 쉬워요. 94점대인데 2등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 고백이네요. 약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자랑이고, 공부 잘하면 여자친구 생기나요? 생깁니까? 여자친구, 네. 공부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네. 술도 잘 마셔야 되고. 술도 잘 마셔야 지금 본인의 이야기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얼굴로부터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여쭤보지 않겠어요. 자, 좋아요. 질문이. 200일 시작해서 역전 가능하냐 이런 어떤 류의 질문. 근데 그 한양조 씨 분이 네.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지난 1, 2학년이나 그 200일 전에 과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다면 뭐 역전 불가능할 거 없죠. 저도 이제 6월 모의고사 때나 다 막 수학도 5등급 나오고 이런 사람이. 수학도 5등급 나왔다고요? 수학이? 지금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갑에 포스트잇에 네. 59점 제가 봤거든요. 포스트잇을 지갑에다. 네, 제 수학 점수를 59를 쓰고 다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약간 예. 아 잠깐만 그러니까, 걔가 이과였잖아. 네 이과였죠. 가형이었죠. 공대생이네. 네 공대생. 59점? 네. 6월 평가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에서. 왜 그랬어?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아서. 오 이거는 너무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지금 59가 엄청 높다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금 전에 이제 예 선물도 받으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 공부를 되게 후회 없이 네. 했는데 네. 59라는 점수를 받으면 조금 이제 좀 와 그때 기분이 나. 어땠어요? 그때 기분은 진짜 말로 이룰 수가 없죠. 첫 수능 같은 시험이잖아요. 6월 그렇죠. 6월 평가원이 네. 의미가 굉장히 큰데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오. 시험이었는데 네. 가장 점수가 안 나와 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붙여가지고 그쵸, 지갑만 펼 때마다 지갑은 매일 펴니까 그 점수를 보면서 이제 야. 다짐을 했죠. 아 이건 아니다. 그 다짐함 보면서 그 공부에 도움이 되던가요? 그렇게 지갑에다가 그쵸, 공부에 매우 자극이 되죠. 왜냐면 5라는 아. 점수를 제가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되게 느끼실 거예요. 열심히 제가 쭉 하신 분이라면. 예. 네. 그 상심이 굉장히 컸겠다. 상심이 굉장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이제 제가 잘 받은, 3등급을 받았는데. 3등급? 네. 높, 이제 어? 탑 3등급을 받았는데. 탑 3등급? 예. 네. 그러니까 88%죠. 88%?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과에 대학에 가긴 했지만. 예. 그때 이제 자극을 받아서 모의고사도 그 이후에는 잘 나왔죠. 9월 모평이라든지 아~ 네, 10월 모평 다 잘 나오는데 결국 수능이라는 거는 약간 좀 운이라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네, 잘 가서 어쨌든 네. 오 평상시에 보던 거에 비해서 6월에서 네네. 떨어졌었던 거였고 아 그래가지고 그 다른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6월 평가원 때 59점 이렇게 충격적인 점수가 아니라 되게 뭐 그럭저럭 만족할만한 점수가 나왔다 오히려. 네. 그랬으면은 그만큼 열심히 했었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저는 네. 지금까지 저의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네, 그 마음을 이제 다시 고쳐먹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아 이게 진짜 열심히 하고 네.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네. 오히려 그러면 6월 평가원을 망친 게 네. 오히려 그 득이 됐네요. 굉장히 저한테는 득이 됐죠. 다시 공부 습관을 바꾸고 공부하는 방법을 그때 바꾸게 됐죠.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6월 평가원을 아주 그냥 조져라 이런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만, 열심히 했다면 네. 그 기분을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면 좋을 텐데 안 느껴보셔도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지갑에다가 그런 자극되는 걸 이제 붙여놓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지갑을 안 평생 안 필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떤 뭐 지갑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뭐 플랜너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는 게 아무래도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공신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또 한 말씀 또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200일 남겨놓고 이제 200일 남으셨는데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고3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솔직히 그 어느 직업보다도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고3이라는 직업이 네. 그러니까 20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고 네. 꾸준히 충분히 자기의 노력에 창피하지 않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역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노력이 자신이 부끄러지 않게 열심히 끝까지 천천히 노력한다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대본 준비하고 오신 네?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자, 성승 홍신님이셨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했었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결승이다! 5번. 그런 반응. 모두 받아! 몰라요. 도대박! 보자가 아니라! 진짜! 홍승이다, 맞나요?